자, 이 종목 역시 자주 언급되는 종목이죠. 주성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21,190원. 21,190원? 예, 매수가 근처죠. 지금 10%. 중요한 건 이제 매도가를 궁금해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 실으면서 확 올라와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더 많이 내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우리 시청자께서는 여기에서 매도가를 좀 더 잡고 가야지 예.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전문가님 주성 나왔습니다. 어떻게 주성이. 하는 게 좋을까요? 이거 성성 주성 아닙니까?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종목 진단 너무 많이 해준 건데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토마토 시청자들이 많고 사람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방송을 보고 안 보고가 있고 그래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진단을 해드리는 건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너무 자주 와요, 여러분. 내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성성 주성으로 얘기하는 주식이지만 이 영상을 나중에 녹화로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말씀 올립니다. 똑같은 주식을 반복적으로 물어보거나 이러지 말고 더 많은 시청자가 참여를 하라. 나는 진짜 정확하게 1분에 두 종목도 진단해 드릴 수 있어요. 근데 이 방송이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 있고 그 시간 안에 몇 종목 정도 해주면서 담당 그 방송을 만드는 그 사람이 어떤 기획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딱 다섯 종목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지만은 이 종목은 열 종목도 해줄 수 있으니까 같은 주식을 반복적으로 묻지 마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. 주성 엔지니어링은 마디가 기준에 22,500원이 단기 저항인데 단기 저항인데 이 주식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5,000원도 갈 수 있으니 22,500원 타이밍에 뭐 시장 잘 보시고 아니다 이분 초보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. 25,000원대까지는 갖고 가셔도 됩니다. 그리고 더 갈 수도 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